다섯 번째 세트부터 저그대 저그대 지금 5, 6, 7번째 세트까지 오는데 나름 테마가 있고 나름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경기 양상은 나오지 않고 있죠. 정말 지공의 5세트, 네. 약간 속공의 6세트. 네. 자유의 날개 넘어와서는 저그대 저그전이 아무래도 번식지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유닛을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앞선 경기에서는 이영헌 선수가 또 뮤탈리스크를 먼저 가면서 상대방 감염충을 테러한다든지 뭐 이제 번식지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유닛을 모두 활용하는 저그전이 되다 보니까 스타1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경기 양상 그리고 예측을 하기에도 좀 무리가 많이 가는 상황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예전에 스타1 시절에 저저전 결승 잡히면은 망했다 라고들 많이 얘기했죠. 편성 시간 어떻게 채우나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의 네. 저저전이면은 넘칠 걸 예측하듯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쉽게 끝나는 저그대 저건이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빌드의 그 저그대 그 스타1 같은 경우에는 뭐 구드론부터 해서 구드론 바로 뭐 오버풀 구드론 뭐 굉장히 다양했잖아요 빌드가. 예, 그 정말 하나하나 차이가 미묘하면서도 큰 차이를 불러왔었던 스타1에 비해 스타2는 어떻게 보면 물론 빌드의 차이에 따라서 역시나 스타2도 많은 차이를 불러오긴 하지만 네. 스타1에 비해서는 좀 빌드의 차이가 그렇게 극심하게 갈리지는 않다 보니까 운영 싸움으로 많이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빠른 승부를 볼 때면 막 3분 때 끝나기도 하고 그랬었죠 저저전 때. 그렇죠. 뭐 4드론부터 해서 네. 2분 때 끝난 적도 있었죠 아마. 2분 때 끝났었다면 아마 제 기록이 경신이 됐겠죠. 아, 제가 그러네. 이제 한 3분 몇 초 때 제가 선수 시절 때 네, 또 말씀드리지만 최우범 코치에게 비프로스트에서 벙커링을 시원하게 맞고 네, 한 3분 만에 시원하게 네, 내려왔거든요. 시원하게 내려왔어요. 그때 또 여름이었었는데 네, 땀을 한 바가지 시원하게 흘리고 네, 경기장에서 내려왔었습니다. 아프네요. 네. 자 그렇습니다. 살라먹 가고 캐스까지 가는 양상 그리고 두 선수 모두 다 확장 가져가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습니다. 빌드 상황이 같은 상황이고요. 신도열 선수의 저그전 7승 3패 어느샌가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신도열 선수네요. 저그대 저그전에서 네. 또 이 안티가 저 선수에서는 신도열 선수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분이 좋은 전장입니다. 네. 예, 어떤 선수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의 신도열 선수고 뭐 그런 것은 김정호 선수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예. 조금 더 데이터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신노열 선수가 웃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 아까 말씀 딱 궁금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절반 했군요. 네. 어, 좋아요. 아이, 좋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쓰러지신 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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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다 떨어졌네요. 우리 앞에 주어진 모이들. 네. 아니 언제부턴가 여기 오셔서 네, 되게 잘 드세요. 아 이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먹어가면서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네. 오이가 저 또 제가 저 일벌레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막 계속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나중에 뭐 김철민의 올드보이 같은 프로그램 하나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김밥을 몇 년 동안 먹는 네. 그 강민의 살이 막 했던 프로그램 있죠. 하면서 네. 그래서 좀 해보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예 경기에 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양 선수의 예.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죠. 맹족충 둥지 그렇습니다. 저번에 두기가 뛰어가면서 상대방의 의도가 뭔가 더 궁금한 쪽은 김정호 선수가 되겠네요. 네, 저번이 먼저 달리고 있죠. 자 저글링이 감독 밑에 와서 난간 쪽에 숨었는데 네 뭔가 맹족충으로 변태를 하면서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할 때. 맹독충 두기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테러하려는 생각이 좀 있었던 듯 싶은데 발각이 되면서 그런 플레이는 방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란색 김정호 선수 파란색 신노열 선수 네 쉽지 않을 거예요. 끝났고요. 예, 양 선수의 경기는 그렇게 쉽게 끝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번에 맹독충으로 네. 어떤 큰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저번에 16개 찍었거든요. 16개 네. 찍은 신노열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달리겠다는 생각이 찍었어요. 있어요. 꽤 찍은 신노열 선수 더 찍었어요. 더. 네, 많이 찍고 있죠. 바퀴 속을 가는데. 그렇죠. 마치 5세트에서 보여준 김정호 선수의 플레이처럼 저글링을 많이 찍어내고 맹독충 변태하면서 다수의 맹독충으로 상대방의 일벌레를 한번 테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쪽은 신노열 선수거든요. 몰아치겠다는 생각이죠, 이거는요. 자, 왼쪽 이것도 시야에 안 들어왔어요. 좋은 위치예요. 좋은 위치. 네, 시야에 안 들어온 맹독충 두 개가 지금 있고. 그렇죠. 아래쪽에서 막 교전 패스 보면 위쪽 신경 못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시야에는 들어왔었겠는데. 자, 저글링이 붙어주고 자, 저글링.
아, 예. 네, 여왕도 좋았었는데 일단 하나는 잡혔고요. 두 번째 여왕도 잡혔습니다. 저글링 더 뛰어와요. 그리고 더 뛰어와요. 저글링이 이게 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기세 싸움. 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노야리 지금 기세 싸움을 앞서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쪽 털고 여왕이 그쪽. 잡혔기 때문에 안마드 쪽에서 충분한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조금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예. 털고 있습니다. 야, 여왕이 잡혔었기 때문에 만약 일벌레 역시 한 길을 더 냈었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예, 김정호 선수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희석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에 신노열 선수 자, 다시 한번 맹독충 맹독충 1점 살 수 있을 만한 여왕이 없어요. 그렇죠. 건드리면 나도 죽거든요. 누가 죽든지 1점이야. 끝난 게 아니에요. 예. 네, 여왕이 나오기 전에 맹독충 1점 살 수 있을 만한 가시촉수라든지 여왕의 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맹독충 2가 상대방의 일벌레를 잡아준 신노열 선수의 의미 있는 공격이 됐습니다. 자, 1코 숫자 조금 벌려놓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빠집니다. 네, 이 정도면은 지금 계속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나가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네, 일단 네. 교차로 벌려놨어요.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점막 깔아주면서 바퀴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신도에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좋았습니다. 여왕 두 기를 애초에 잡아주면서 맹도충 두 기가 상대방의 일벌레를 테러할 수 있을 만큼의 틈을 만들어 놓은 신도현 선수의 순간적인 컨트롤 판단. 네, 네, 초반에는 빛을 발했네요. 감염 구덩이까지도 먼저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신도현 선수입니다. 네. 와봤더니 하나가 몰래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빈틈도 없고 데뷔도 자, 저거는 대박! 자, 뭉치면 대박이고 네. 자, 따로 뛰어서 니네들 갖추고 오, 저거는 대박 났으면 방금 또 오히려 역공감하면서 그렇죠. 네, 큰일 날 수 있었고요. 자, 모든 데뷔가 차근차근 되고 있는 신도현 선수 자, 이거 잡으려고! 네, 컨트롤 저걸 한 기로 상대방 맨도차 하나 제거하고 싶은 마음은 양 선수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아, 좀 다쳤어요. 네, 워낙 이제 스타트에서는 유닛들이 잘 뭉쳐다니다 보니까 맹독충 하나에 저건이 3-4개가 폭사하는 것은 네.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자, 서로 대각적의 확장을 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머릿수 한번 점검해볼까요? 인구수 그리고 이 일꾼의 숫자 47-46 어느 정도 맞춰왔습니다. 네, 약간의 일꾼 피해가 있었던 김정우 선수이긴 했지만 복구를 잘하는 상황이고 서로 이제 약간은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예. 공격 업그레이드 등등 그렇죠. 업그레이드에 이제 돈 약간은 투자를 하면서 문제는 이 추가적인 부하장, 추가적인 멀티에 일벌레를 누가 더 빨리 붙이고 캐스트 채취를 빨리 할 수 있느냐가 네. 경기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신호율이 좀 더 빨라요. 추출장 두 쪽 모두 다, 양쪽 모두 다 듀얼로 채척이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바퀴가 먼저 던진 배치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신노열 선수. 네. 자, 맹독충 맹독충 많아요 지금 신노열이. 네. 네. 자, 바퀴 포함돼 있고 맹독충 포함돼 있고. 야, 신노열 선수가 확실히 저거저리 강력한 자신감이 있는 듯 싶습니다. 철철 넘쳐오르네요. 예, 병력을 생산하는 그 속도라든지 심전에서 김정호 선수를 계속 좀 수세에 몰리게끔 하는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어요. 조금씩 앞서간다. 아주 조금씩 앞서간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겹치면 큰 격차가 됩니다. 네. 한 일벌레가 한 6기 이상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은 그 차이를 메꾸기 위해서 김정호 선수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진화장 또 묶였네요. 오염되면서 뒤로 쭉쭉쭉 빠집니다. 자, 진화장 묶인 거 풀렸습니다. 네. 마침 또 업그레이드는 다 완료가 돼 있었던 타이밍이라 네. 자, 그리고 또다시 앞쪽으로 감염충과 함께 움직이기 또 한 번 묶어요. 물론 네, 지금 뭐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업그레이드 속도를 채워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점막을 끼고 있지 않아서 물론 이제 양선수 모두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네. 바퀴의 숫자가 신노열 선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전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바퀴가 22-28 신노열이 조금 더 많아요. 진규 묻었고 감염충 함께 도와주는 가운데 뒤로 전혀 빼지 않고 있는 신노열 선수. 네, 좋은 싸움을 하는 쪽이 신노열 선수가 분명합니다 지금. 자, 다시 동공 던지면서 수건 바퀴가 오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예, 이 정도면은 야, 전투 신노열 선수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끌었죠. 자, 여기서 가면서 탄 던져놓고 밑에서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일부 바퀴가 가서 위쪽에서 난동을 부리고 아래쪽에 병력도 합류를 했고요. 인도 피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노열 기세 장난 아닌데요. 그런데요, 김정우 선수 이 타이밍에 이쪽까지 밀리게 되는 상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데미지 있어요 이거 분명히. 그렇죠. 여왕도 잡혔다는 것은 분명히 일벌레를 생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애벌레 펌핑을 통해서
그 부족한 차이를 극복해나 가끔 하는 그 플레이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고. 아, 와, 가명추 하나 잡아내고 또다시 바로 됐습니다. 65대 49,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우스쿠빌 자체가 차이가 나요. 네, 잠복 업그레이드까지 상대방보다 빨리 눌러주면서 전술적인 활용도 굉장히 올리고 있는 신동현 선수다 보니까. 맞습니다. 김정호 선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게다가 자, 예. 그 감시 군주를 계속 상대방의 진화장을 좀 무력화시키면서 업그레이드를 늦췄던 이 결과도 네, 무시 못해요. 네, 무시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많은 차이를 벌어질 수 있을만 하거든요. 같이 역으로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공격 업그레이드. 네네. 아, 김정호 선수 저런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건 좋죠. 네. 예. 자, 그런데 한 차례가 좀 더 치려고 가는 것 같은데요. 공이업이 이제 신노현 선수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타임이 되면 김정호 선수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 올 겁니다. 한 번 더 치려고 하나요? 완료 돼가거든요. 공이요. 공이요. 잠시 후 완료 되거든요. 감염층도 조금 많은 상태고 여기는 아예 누르지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심한 압박을 받다 보니까 네. 이번에 피해도 있었었고 12시 지역에서 게스트 채취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이업 돼요. 공이업 되면은 병력의 활용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고 감염층 숫자에서 네. 지금 신경도 나옵니다. 지금 공이업 신경 병력 숫자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양쪽 가면충 안돼요. 가면충 위험해요. 아, 병력의 충원 그리고 업그레이드의 차이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큰 차이로 벌어졌습니다.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대는 자원 차이로 고스란히 병력 차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라운드 4대3, 2라운드 4대3, 3라운드 4대3까지는 거졌었는데 그런까지도 빠졌죠. 3라운드에서마저 4대3의 승리를 신규현 선수가 바라보는 것 같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리즈 연대가 가는 3라운드 3라운드 6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라운드 연대카드 중위권 싸움 한번 해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병력이 올라서 박킹하고 그룹으로 올라옵니다. 감염증은 쌩쌩히 자라서 본진으로 기한을 하고 있고요. 네, 구속으로 피해버린 CJ의 감염증. 김장우의 고개가 좌우로 흔들어지는 그 순간이 보였었거든요. 아, 다시 바로 원바로 승리를 확실하고 있는 신도현 선수예요. 그렇죠. 이거 거의 세레모니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CJ 신도현 삼성전자 컷 6연승 결었습니다. 신도현 선수 연승하고 있죠. 예, 1라운드 4대3, 2라운드 4대3, 오늘 경기마저도 4대3을 4대3으로 꺾어주면서 6연승에 정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네. 경기는 진짜 좋네요. 저그는 진짜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이번 시즌 들어서 신도현 선수 오늘 원래 3연승